안녕하세요. 체리켈리입니다. 오늘도 수트렉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저번에 알려준 것처럼 재료는 수트렉자, 반지, 막근입니다. 이 수트렉자에서 큰 거,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이 한지에 대고 동그라미를 표시해 줍니다. 연한 색깔로 대략적으로 표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과 그림을 써보도록 할게요. 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. 범사에 감사하라. 모든 일에 감사라는 문구예요. 여기다 오늘은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그릴 거여가지고 이 옆에다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. 흰색으로 나뭇잎을 표현해 볼 거예요. 기다려주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그림과 글씨가 다 말랐으면 수틀에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. 저번에 한 것처럼 작은 수틀을 먼저 놓으시고 그 위에 그림을 올려놓습니다. 내가 보이고 싶은 방향대로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거든요. 그걸 잘 맞춰서 놓으신 후에 수틀을 최대한 늘리고 끼워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은 조여줍니다. 최대한 꼭 조여주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뒤에 이렇게 남은 부분들을 칼이나 가위로 오려줍니다. 칼로 하면 깔끔한데 제가 지금 칼판이 없어서 가위로 해보도록 할게요. 가위로도 충분히 잘 잘려요. 뒤에 조금 가위로 하다 보면 뒤에가 좀 깔끔하게 안 되기도 하는데 앞에서 볼 때는 자, 이렇게 뒤에 깔끔하게 잘 잘렸죠? 이렇게 앞에 보시면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막근으로 걸어주고 싶은 부분에 예쁘게 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묶은 다음 걸어주고 싶은 곳에 이렇게 예쁘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수트렉자 꾸미기 두 번째 완성되었습니다.
그럼 다음번에도 예쁜 그림과 글씨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